그 제가 한번은 그 미장을 갔는데요. 미장 아가씨 저보고 염색을 하는 거 저보고 염색을 막 제가 또 기가 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색깔 나면 이쁠 거냐 그랬더니 빨간색으로 하면은 빨간색으로 하면 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완전 양아치야. 그 이 머리가 빨개지니까 얼굴도 더 시커먼 것 같고 거기다 또 7시에 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검은색으로 다시 또 염색을 했던 기억이 나요. 두 번 염색했어요. 와, 대단하신데. 자, 210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상권이 나오고 있죠. 지상권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고요. 요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나 지역권과 같은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졌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거든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라는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년간이 아니라 2년분이죠. 따라서 조금씩 안낸 것이 2년치가 되면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분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자신이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물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지상권 물론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고요. 또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담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죠. 최장기간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최단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과 수목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이 되고요.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만약에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치기인 15년짜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건물 등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멀쩡한 건물이 때려부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한 지상권 설정자가 때려부시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거부하지 못하죠. 자,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원상회복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하면 이제는 오히려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2번을 좀 보시면 최단 존속기간 30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게 판례인데 판례 취지는 어떤 거냐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쓰는 경우에는 요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지만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 최단 존속 기간 30년에 관한 규정은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조금 판례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읽어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뭐죠? 물권입니다.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지상권 설정자는 유지 보수해 줄 책임이 없고요. 따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자, 물권이라는 말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1번 지상권과 임차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대하여 토지의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X입니다. 사용 수익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권인 거죠. 2번 지상권은 최단 기간에 뭐가 돼요? 보장이 되죠. 따라서 사용 수익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만 그런 거죠? 임차권만 그런 거죠. X죠. 3번 안 읽어볼게요. 의미 없고. 4번 지상권과 달리 임차권은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수를 가진다. X입니다. 대항력이 있든 없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야 되겠죠. 5번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 사이의 특약으로 토지 소유자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일지라도 이러한 특약은 무효가 아니다. 맞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다음 지상권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법정 지상권은 취득 시나 처분 시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상이하다. X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5번입니다. 자,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소멸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5번. 치료 연체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받은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넘기셔서 4번이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답인데 왜 그러냐면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역권이든 모든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일필의 토지의 일부를 지상권에 목줄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모든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번 문제죠.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인데 참 1번 참 잘 됩니다. 1번 지상권은 처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거든요. 문제 질문에서 처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처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니까 뭐가 되죠? X가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도 X죠. 지상권은 체당 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3번 존속 기간이 만료 후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 설정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전 지상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X예요. 법정 갱신 제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법정 갱신 제도가 없고 뭐가 있어요? 갱신 청구권 제도가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지상권자는 물론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갖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5번 부속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죠. 6번 문제는 2번이 답입니다. 왜 2번이 답이냐면 지상권은 체장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영구무한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7번입니다. 지상권의 지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요거거든요. 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 쳐야 돼요? 2년 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보시면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가 다시 그 토지의 양순에 대하여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여 연체액의 합계가 2년분에 해당하는 경우 양순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죠. 지상권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에요.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이 없었다면 무상의 원칙인 것이니까 법정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었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8번은 5번이 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를 푸는데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우리 교재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거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할 필요 없냐면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언제 같아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다시 말하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 따로 기억할 것은 토지가 공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유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뭐 할 필요가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해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하지 않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다만 조심할 것은 그래도 건물을 뭐 당하지 않냐면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양도인이 아직도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냐면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다만 토지의 사용 이익은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교재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인 거죠. 그럼 문제를 보죠. 9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확 들어오시죠? 3번 환지죠. 그죠? 환지. 제외되는 사유에서 환지가 있죠. 10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어요. 아 이건 참 우리가 판례로서 좀 암기해야 될 판례가 있어요. 암기해야 될 판례.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뭐냐면 건물과 토지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 매매된 경우에는 둘 다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중간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론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또 저당권 신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외우는 게 문제를 풀 때 편한 이유가 보시면 다시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죠. 그러면 깽끝이에요.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답만 보면 3번 대지에 관하여만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이므로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X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11번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소유 같아야 되는데 언제? 매매 기태 사유가 있을 때 처분 당시거든요. 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는 거죠. 3번.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고요. 4번.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죠. 그러면 이 건물의 양수인은 아직 지상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고요. 그래도 건물은 뭐당하지 않고 철거당하지 않고 건물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되니까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대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토지 공유자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죠. 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공유 토지가 뭐가 된 경우에만요? 분할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거든요. 따라서 4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이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 전면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그 다음 주의할 것은 이제 5번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요건을 갖춰서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면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건물의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되냐면 확장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인정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래도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사용권이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요. 그럼 결국은 우리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또다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또다시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어요.
이랬을 때 또다시 그 범위가 확정이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건물의 그 지상권의 범위는 철거된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5번.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무슨 말이죠?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죠. 또는 증축한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신건물이 아닌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또다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넘기셔서 13번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매매 또는 저당권 실행 경매 등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 각각 달라져야 된다. 만약에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해서 달라졌다면 그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죠. 너무 좀 억지로 지문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4번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습니까? 건물이 없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4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으면 되죠? 저당권 설정 시에 같으면 되니까요. 니은문은 발생하는 경우고 디귿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이 진전됐어요. 그 말은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저당권 설정 당시. 따라서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디귿도 뭐죠? 법정지상권 발생하죠. 리을보는 따라라는 점 기억해 두시는데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 건물의 세율이 축조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아니에요. 뭐 제3자 소유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권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철거되고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15번입니다. 자, 이거죠. 다시 한번요.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신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보자고요. 갑소유 대지의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와 건물을 일체로 에게 매도했어요. 그럼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이니까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거 맞는 것은 5번만이 답이에요. 5번 보시면 대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이전됨으로써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 권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니까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외우시는 게 더 편합니다. 넘겨보시면 16번이죠. 다음은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요거죠. 자,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거든요. 5번 보시면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기속이 4번입니다. 4번.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기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의 원인무효로 이루어 등기가 말소에 대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원인행위의 실효로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나머지 2번도 볼까요? 자, 1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므로 1번. 토지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뭐가 돼야 돼요? 달라져야 되므로 2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을 매수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항상 뭐예요? 같았다가 뭐죠?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매매 계약할 때 뭐가 없었다면요? 건물이 없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3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했대요. 그러면 건축할 당시 이미 전에 매도했다는 말은 매매할 당시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 매수인이 그 건축 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을 장차 철거되어야 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화했다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 다시 말하면 매매 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5번입니다. 자, 만약에 건물만 샀어요. 건물만 사가지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당연히 관습법상 뭐가 발생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건물만 사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5번.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 위에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지의 성립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 해석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17번입니다. 토지와 그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던 갑은 별도의 특약 없이 지상 건물만을 매도하여 을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매매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겠죠. 3번을 볼까요? 을이 법정 지상권에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 자, 그러면 요거죠.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지만 양도인을 대위에서 지상권을 설정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법정 지상권도 병에게 이전되므로 X죠. 병은 자신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을 아직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도 못하고요. 직접 설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을 뭐해서요? 대위해서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칼라링이 재밌는데 18번입니다.
다음 중 갑이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요거죠. 그죠?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4번 갑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 지상물 중 을이 동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매수했어요. 대자 땅을 어떻게 함께 샀죠?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9번입니다. 분묘 기지권에 대한 우리 판례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다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을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한 때는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려면 발생 원인이 필요하고요. 요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한 거죠. 1번이 원칙입니다. 그죠? 승낙 얻어서 묘를 쓰듯 아니면 분묘가 있는 토지를 분묘 철거 특약 없이 양수라든 아니면 허락 없이 묘를 써서 20년이 지나서 뭐죠? 취득 시효하든지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본분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4번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반드시 뭐가요? 본분이 필요하죠. 근데 존속기간인데 물론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해요. 근데 문제는 약정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분묘 기지권은 그러면 5년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때는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어디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분묘 기지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질문은 X죠. 다시 말하면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 동안만 약정기간이 없으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되는 것이지 기타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틀린 것은 답만 보면 되는데 3번이죠. 자 왜냐하면 분묘기지권도 원칙이 무상이에요.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3번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거죠. 근데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지료를 줘야 되니까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당한다는 민법 규정이 분묘 기지권에도 적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당할 수 있습니까? 소멸 청구당할 수가 있습니다. 21번입니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구분지상권에서 조심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뭐는 빠집니까? 수목은 빠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지역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